자, 그러면은 중무리. 저기 뭐냐, 세종님 내가 중무리 배워드렸지? 동궁 박궁 박궁 궁궁 헐 적궁. 아니 북을 치면서 하면 더 좋지. 이게 이 중무리니까, 중무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북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니까래. 요런 거 쉬운 거 배울 때는 내가 진짜 한번 같이 치면서 한번 늘어. 상주 함창 시작.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다는 적크나가 연밥 줄밥 시작. 연밥 줄밥 내 내다 주마 우리 부모 시작. 우리 부모 섬겨 주소. 자, 내가 반씩반씩 끊어서 가르쳐드리잖아요. 북도 반씩반씩 끊어서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에 할 때는 6번 박까지 치면 돼. 동궁 딱궁 딱딱 하고 또 그 다음에 공갈 보세 하면 거기 7번째 박이 시작이 되는 곳이니까 공갈 보세 이렇게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물이나 뭐나 먼 장단도 어느 시점, 그러니까 그 노래와 북의 현주소를 딱 알아야 돼. 그런 훈련이야 이게. 그러니까 7, 8번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야. 반씩 그렇게 내가 뛰어서 가르쳐 드릴 때는 7, 8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야. 1번에서 6번까지 하고 7번에서 8번은 시작해서 다시 12번까지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처음 시작하면 하프부터 시작한다. 이 개념, 이 고정관념을 내가 깨버리기 위해서 그걸 반으로 나누고 북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게 되면 우리 회원님들이 훨씬 장단에 대한 감각이 세련되어지고 굉장히 그 적응력이 좋아져. 맨날 보면 태권도 시작하면 그냥 딱 뭐 처음부터 꼭꼭 여기서 발치기 들어오면 막 방어해하고 나 막아야지. 왔는데 여기부터 차렷 이렇게 하면 늦지. 꼭 뭐는 차렷 하고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래. 애기들 보면 그래요. 태권도 이렇게 하면은 대련을 할 때나 뭐 할 때 보면은 막 나는 막 풍차 돌리기로 돌려가고 걔를 때려주는데 걔는 그걸 막아야 될 것 아니에요. 방어도 하고 발로 차고. 꼭 걔는 합부터 시작하더라고. 어렸을 때 보니까 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서 이 바보야 나는 너를 이렇게 때리는데 너가 합하고 이렇게 할 동안 내가 너를 기다려주겠냐고 막 때리지. 때리면서도 내가 그렇게 말을 가르쳐주었다니까 걔를. 그렇게 하면 너는 나한테 맞고 당할 수밖에 없어. 때리면서도 내가 가엽더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너도 나를 맞고 때려 이놈아. 그 사내한테 그랬다니까. 친구한테. 하도 답답해서 야 왜 그렇게 해 그랬다니까. 때리면서도 내가 때리면서도 걔가 너무 순진해갖고 웃음이 나오더라니까. 이제 2절 갈게요. 문어야 대전복 시작. 문어야 대전복 손에 들고 시작. 손에 들고
친 고집으로 놀러 가세. 친구야 아버님 간 곳 없고 간 곳 없고 조각배만 시작 조각배만 놀아 저 비르 끝에 능청 능청 저 비르 끝에 신우 옳게 마주 앉아 신우 시집살이는 안
노래는 그야말로 이게 이제 유절영식. 유절영식. 그러니까 1절 노래만 알면은 그 절에다 다 얹어 불러. 그것이 유절영식. 각절영식은 각 절마다 틀려. 예, 그게 각절영식이고 유절영식. 그냥 이거는 그냥 그거 하면 돼야. 예? 개구리 타랑이 각절영식이라고. 각절영식이지 그것이. 그 각절이라는 것을 개구리로 그렇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어. 각절로 된 말하자면은 타령이다, 중중머리의 노래다 해서 그 저기 뭐야 개구리 타령 이러는데 그게 각절 형식이라. 그러니까 각절이 개고리란 뜻이야.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요놈을 이제 이것은 각절 형식이라 아니 저 유절 형식이라 그냥 하나씩만 하면 되잖아. 금가로는 지금 다섯 번 배운 택이야 이것이. 그지? 그러니까는 야 이거 이것은 그만하고 이제 저 북을 조간 한 다음에 왜냐면 새로 오신 회원님 때문에 북을 조간 해야 쓰지 않겠어? 네. 북을 조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서는 이제 저 단가 응? 응?